말하기입니다. 고메스부인, 당신은 어떤 종류의 일을 합니까? 어떤 종류의 일? 종류는 kin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? 그렇다면, 어떤 종류의 일? What kind of a work?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. What kind of work do you do, Mrs. Gomez? 말하기입니다. 어디에서 당신은 가르칩니까?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? Where 가르치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. Where do you teach? 말하기입니다.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게 보이는군요. 기분이 안 좋은 영어로는 upset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.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so upset 어떻다게 보이다 look 다음에 형용사를 쓰면 됩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. You look so upset. 말하기입니다. 내 컴퓨터가 고장 났어. 고장 난. 어떤 표현이 있죠? broken 혹은 hard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. My computer is broken.